리딩 버디 1 8-2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쭉 보면 I'm Genie from the Magic Lamp 하고 있네요. Make three wishes 라고 지니가 말한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지니가 말한 거예요. I'm Genie from the Magic Lamp. Make three wishes.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다른 사람이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I'm Genie from the Magic Lamp. Make three wishes. 했더니 이 친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I want some food. 라고 얘기한 거예요. I want some food. I want some food. 했더니 pop. Here is a pizza for you. 이 지니가 얘기하는 거죠. Here is a pizza for you.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시 I want some fun. 그랬더니 지니가 pop. Here are comic books for you.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I want some sleep. 했더니 지니가 pop. Here is a cozy bed for you. 한 다음에 지니가 have sweet dreams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8-1에서 뭐뭐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볼 건데요. 오케이, 뭐 이런 거 탁자 위에 돈이 있다 라는 표현을 만약에 하고 싶다. 뭐 탁자 위에는 on the table죠. 탁자 위에는 on the table. 그럼 돈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뭐뭐가 있다 라는 얘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더라? 여러분들 먼저 대답해 보세요. There is some money. 그 다음에 어디에? On the table에. 그래서 There is some money 하면 돈이 약간의 돈이 있다 이런 얘기죠. There is some money. 뭐 그냥 여기 약간이란 말이 없네. There is money. 이렇게 하면 돈이 있다네요. There is money. 돈이 있어요. There is money. 돈이 있다. 뭐뭐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There is. 나 또는 한계가 있다고 할 때 그 뭐 기억들 나시죠? 뭐뭐 한계가 있다고 할 때는 there is 쓰고요. 만약에 뭐뭐 여러 개가 있다 할 때는 다른 거 써야 된다는 거 기억 나시죠? 오케이. money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money는 앞만 길어봤자 그것이에요. 그거. 그것이 있다. it이죠. it. 그러면 it하고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죠. 그래서 돈이 있다라는 표현할 때는 there is some money 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 편안한 침대가 있다. 편안한 침대. 편안한 침대. 자, 편안한 침대 몇 개가 있겠어요? 편안한 침대 한 개가 있겠죠. 그러면 앞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여기에 그것이 있다 라고 얘기할 테니까 여기에 편안한 침대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잘리니까 여기 닫게요. 여기에 편안한 침대가 있다 라는 표현은 여기에가 here죠. 그리고 한 개가 있으니까 here is a 그 다음에 침대 셀 수 있는데 한 개니까 a 쓰시고요. here is a cozy bed 하면 되겠죠. here is a cozy bed 여기에 편안한 침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here는 여기에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비동사, 비동사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비동사 종류는 am, is, are 세 가지가 있고 비동사 종류 세 가지, 종류 세 가지. 그 다음에 뜻은 두 가지였죠. 뭐뭐가 있다 라는 뜻도 있고 뭐뭐뭐이다 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있다 라는 뜻인데 침대가 한 개니까 앞만 길어봤자 그것이란 뜻의 it이고 it으로 바꿔 쓸 수 있고 앞만 길어봤자를 하면 it이고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죠. 그래서 here is a cozy bed. 여기에 편안한 침대가 있어요 라는 표현은 이렇게 할 거고요. 오케이, 또 딴 거 볼까요? 여기에 너를 위한 만화책들이 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한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만화책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권이 있다니까 이거 너를 위한 만화책들은 앞만 길어봤자 이번엔 그것들이란 뜻의 데이죠. 데이. 그러면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너를 위한 만화책들이 있다라는 표현은 here 이렇게 하면 틀린단 말이죠. here are comic books for you.
Here are comic books for you. 여기에 너를 위한 만화책도 있다. 자, 너를 위한 만화책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한 개가 아니고 그것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있는 거고. 그럼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they,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보자 they니까 they하고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죠. 여기 is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Here are comic books for you. 그 다음에 for you는 너를 위한 이란 뜻인데 영어에서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했죠. 만화책은 만화책인데 어떤 만화책, 이거 어떤 시죠?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만화책? 너를 위한 만화책. 오케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here is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here are 써야 된다는 거예요. Here are comic books for you. 또 다른 거 볼까요? 의자 밑에 고양이가 있대요. 의자 밑에라는 말은 under the chair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럼 고양이가 있다라는 말로 먼저 시작할 텐데 이 고양이 몇 마리겠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한 마리가 있으니까 이번에 there is a cat 이렇게 해야지 고양이가 있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There is a cat. 그 다음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under the chair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고양이가 있다라는 표현 부분 다시 한번 보면 고양이가 있다가 there is a cat인데 a cat은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한 마리니까 그것이 있다 이 말인 거죠. 그거. 그럼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니까 there is a cat. 고양이가 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어디에는 영어로 where죠.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under the chair. 이렇게 뒤에 붙여주면 되겠죠. There is a cat. 고양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데? under the chair에. 또 다른 거 볼까요? 소파 뒤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있나 봐요. 이번에 여러 마리. 오케이. 그 다음에 소파 뒤에 라는 말은 behind the sofa 이렇게 하면 behind the sofa 하면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소파 뒤에 라는 말이에요. 자, 이번엔 여러 마리가 있으니까 고양이들은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 이란 뜻의 they죠. they. 그렇죠. 그것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뭔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소파 뒤에 고양이들이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There are cats.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Behind the sofa. There are cats. 고양이들이 있어요. Cats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럼 데이랑 같이 쓰는 있다 라는 뜻의 비동사는 is가 아니고 are 써야 되겠죠. There are cats. 그러니까 한 마리가 있을 때는 there is a cat. 한 마리란 뜻이니까 어도 써야 되겠죠. A cat은 한 마리의 고양이고 it이니까 그것이니까 is랑 같이 쓰고 여기 고양이들이 있으니까 cats고 cats는 they니까 are 써야 되겠죠. There are cats. 고양이들이 있어요. Then the sofa. sofa 뒤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요. 여기 here is a pizza for you. A pizza for you의 뜻은 너를 위한 피자 이런 뜻이죠. A pizza for you의 뜻은 너를 위한 피자인데 피자가 하나 있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is이고 그럼 is이랑 같이 쓰는 건 is란 말이죠. Here is a pizza for you. 널 위한 피자가 있어. 이런 얘기가.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봤죠? Comic books for you. 너를 위한 comic books. 만화책들. 너를 위한 만화책들은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너를 위한 피자. A pizza for you는 it이니까 it is고요. 여기에 comic books for you는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are. 그래서 만화책들이 있다 할 때는 here are comic books for you. 그 다음에 여기 here is a cozy bed for you. A cozy bed for you의 뜻은 너를 위한 편안한 침대 이런 뜻이고 이거 하나니까 어 붙였고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 또 is가 사용된 거죠. 여기는 여러 개니까 are고요. 오케이. 이런 것들 설명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I'm Genie from the magic lamp. 여기에 from의 뜻은 뭐뭐로부터 또는 뭐 뭐뭐로부터 온 뭐뭐로부터 나온 이런 뜻이죠. 어디 어디 출신인 어디 어디
출신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직 램프에서 나온 진이다. I'm a genie from magic lamp. 나는 매직 마법의 램프에서 나온 진이야. 자기 소개하고 있는 거죠. Make three wishes. 세 가지 소원을 만들어라 란 말은 세 가지 소원을 빌어라 이 말이죠. 세 가지 소원을 빌어라. Make three wishes. 세 가지 소원. Three wishes를 들어줄 테니까 make three wishes 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 램프의 주인이 I want some food. 나는 약간의 음식을 원해. 무엇을 원하니? 했더니 some food를 원해. 했더니 뿅 이런 거죠. pop의 뜻은 뿅 뭐 이런 뜻이야. Here is a pizza for you. 음식을 달라 했으니까 널 위한 피자가 여기에 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소원. I want some fun. 나는 약간의 재미를 원해. 나 좀 재미있고 싶어. I want some fun. 뿅 pop. Here are comic books for you. 널 위한 만화책들이 있구나. 여기 있죠. 이번엔 여러 개죠. 만화책 보고 have some fun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자고 싶대요. I want, 나 원한다. Some sleep, 약간의 잠을 원한다. 나 좀 잠자는 걸 원해. 뿅, pop, here is a cozy bed for you. 너를 위한 편안한 침대가 여기에 있어. 한 다음에 지니가 have sweet dreams. 가져라, 달콤한 꿈들. 그러니까 달콤한 꿈, 좋은 꿈 꿔, 잘 자라. 이런 뜻입니다. Have sweet dreams. 달콤한 꿈들을 가져라. 잘 자라. 좋은 꿈 꾸고 잘 자라.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 만나볼 텐데요. 자, I'm genie from the magic lamp의 뜻은 나는 from the magic lamp인 genie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마법의 램프에서 나온 genie라는 대답이 듣고 싶다. 마법의 램프에서 나온 지니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뭔지 지금 대답해 보세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또는 뭐 어떤도 있고요. 어떻게 또는 어떤, 왜, 이게 여섯 가지 질문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뭐가 이 대답은 누구냐, 너는 누구냐죠. 넌 누구야. 그렇지. 마법의 램프에서 나온 지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게 어울리죠. 그래서 마법의 램프에서 나온 지니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우리말로는 우리말 질문은 넌 누구냐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Who are you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마법의 램프에서 나온 진이다 라는 표현이 I'm은 I am의 줄임말이고요. I am genie from the magic lamp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나는 마법의 램프에서 나온 진이다 라는 말은 누가다 만드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첫 번째 비동사죠. 비동사. 그렇죠? 그러니까 비동사니까 질문도 비동사가 들어있는. 그 다음에 나라는 말은 너로 바뀔 테니까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고요. 물어야 되니까 you are는 묻는 느낌이 안 드니까 are you 하면 너는 누구이니 거기다 who까지 붙인 who의 뜻이 누구란 뜻이죠. Who are you? 너 누구야? Who are you?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해 보세요. Who are you?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m genie from the magic lamp. Who are you? I'm genie from the magic lamp. 그 다음에 I want some sleep에서 some sleep 이란 대답을 듣고 싶다. 약간의 잠 이란 대답을 듣고 싶다. 그럼 약간의 잠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너는 무엇을 원하니 하겠죠? 너는 무엇을 원하니?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든 방법 뭡니까? 누가 다 만든 방법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나는 원한다니까 하다시고 그 중에서도 두죠. 원트의 뜻이 원하다 라는 하다시니까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원하니? 나는 약간의 잠을 원한다. 묻고 답하게 해보면 What? 아이고야. What? Do you want? 라고 묻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해 보세요. What do you want? 했더니 대답이 어떻게 된다? I want some sleep. 뭐였더라? What do you want? I want some sleep. What do you want? I want some sleep. 무엇을 원해? 난 잠을 원해.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필요한 내용, 아, 참, 아직 덜 끝났죠. 자, 그렇게 되었고요.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맞은 거 보너스란 말이죠. 자, 코믹북, 만화책이니까, 여기다가, 코믹북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B라고 쓰면 되겠죠. 슬립, 잠, 또는 잠자다 라는 뜻이죠. 여기 이 친구가 슬립이죠. C고요. 매직, 매직은 마법이죠, 마법. 여기에 매직이네요. 여기에 매직이고, D네요. 램프, 램프는 램프죠. 여기에 등잔이라는 뜻이죠, 등잔, 램프.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The best title is. 가장 좋은 제목이죠. 가장 좋은 제목. 이 글에 제일 잘 어울리는 제목은 The best title is three wishes. 세 가지 소원, 이란 뜻이죠. 세 가지 소원. 이런 거 붙어 있으니까, 들고요. Three magic lamps는 세 개의 마법 등잔들. 근데, 마법 등잔은 하나였죠. 세 가지 소원이죠. 그래서 The best title is three wishes죠. 3가 이상하게 보인다. 세 가지 소원들. I want some food, fun, and sleep. 이 친구가 빌었던 세 가지죠. 그래서 첫 번째 wish는, 첫 번째 wish는 food였고요. 두 번째 wish, 소원은 fun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wish는 I want some sleep. 그래서 some fun, some food 했더니 a pizza for you. 그 다음에 some fun 했더니 Comic books for you 했고요. Some sleep. I want some sleep 했더니 a cozy bed for you 했죠. 이렇게 sleep이 맞겠죠. 그다음에 뭐야? 이 글씨가 왜 잘렸어? 잠깐만요. 글씨가 왜 잘렸지? 이 자체가 좀 잘려 있었네요. 3번 문제는 풀이할 수 없겠고요.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내용들 필기한 것들, 일시정지하고, 새롭게 알게 된 것들 필기하시고 늘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대1 해설, 아, 해설 숙제 1대1 점검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